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세가 된 송영길이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역풍이 친명계까지 확대가 되고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과 친명계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친명계 핵심 인사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나라며 한바탕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건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라고 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혐오 스피치, 송영길 전 대표 60세 정도 된 분, 그분의 추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환해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잡한 추문이라는 발언까지 쏟아냈으며 이에 친명계 위원들은 한마디로 현재 역풍이 터져 나왔다라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그런다고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나라며 당을 떠났으면 좀 입을 닫고 있어야지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작심 발언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역풍에 친명계 위원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한 친명계 위원은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송영길 전 대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상처가 얼마나 우리 민주당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토하고 있나라며 한마디로 친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과 친명계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번에 타격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식들은 지금 현재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와 SNS에서 부상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해내며 송영길 전 대표를 질타하고 있으며 김경률 회계사와 또한 보수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이 60세 송영길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SNS를 통해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한 번에 질타하고 있는 SNS의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건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라고 한 데 대해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혐오 스피치라고 차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 60세 정도 된 분이라며 대한민국의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한 일부 운동권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그 후 자그만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이번 혐오 스피치 발언에서처럼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수문들에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 가르치려 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과 관련한 각종 성추문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성추문 사건을 소환해 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성추문 사건을 추잡한 추문들이라는 발언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한마디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을 전부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분들 중에 일부가 수십 년 전에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 예우를 받으려고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이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다라며 이런 어린 놈을 그냥 놔둬야 하겠나. 내가 물병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할 때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반말을 써가며 윤석열 12월 올해 1월 내년 1월 탄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라며 XX놈들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민주당 위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위원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윤관석 위원은 그동안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이 시작되자 돈봉투 20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칵 뒤집어 푼 송영길 전 대표와 오죽했으면 친명계 안팎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역풍 쑥대밭이 됐겠나라며 당을 탈당한 송영길이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렸다. 오히려 그 역풍이 친명계 민주당을 강하게 역풍으로 얻어맞는 꼴이 돼버렸다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수사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주당 친명계 위원들이 왜 쑥대밭이 됐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 이런 활동을 좀 멈추라고 하는지 친명계의 쓴소리를 송영길 전 대표는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송영길을 박살을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과 친명계와 민주당을 아예
박살을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살을 냈습니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